네, 이번에는 3D 레이어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지금 이 솔리드 레이어의 로테이션을 열어보면 로테이션 0 곱하기 0.0이라고 하나의 축으로밖에 회전을 시키지 못하는 2D 상태입니다. 하지만 이 3D 레이어의 기능을 켜주시면 이 로테이션이 오리엔테이션, X 로테이션, Y 로테이션, Z 로테이션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. 기존에 2D에 있던 로테이션은 Z 로테이션입니다. X축은 말 그대로 가로축, Y는 세로축, Z축은 앞뒤인데요.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이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기존 2D와 똑같은 방식으로 시계 방향,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돌게 됩니다. 하지만 3D 레이어를 키고 나서 생긴 X축과 Y축은 이 X축의 가로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. Y축도 이 세로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. 오리엔테이션은 이세 축에 대한 방위를 뜻하는데요. 각각 하나씩이 X축, Y축, Z축의 값을 뜻합니다.